먼저 우리 서버부터 설정을 하겠습니다. 교재가 13페이지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플라스드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죠? 여기 있는 플라스드 서버를 설치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 파이어도 있고 뭐 티가스라 그러나요? 티가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쓰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플라스드입니다. 설치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우분투 머신. 지금 현재는 우분투 머신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분투 머신에다가 커맨드 라인에 요 명령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분투 머신을 그냥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설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와서 앱 컴퓨터 엔진 있죠? 컴퓨터 엔진에서 제일 위에 항목이 VM 인스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새로운 버추얼 머신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스페이스 웹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고 우분투를 설치하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저는 뭐 아무데나 지정을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디폴트로 두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나 우리 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을 설치하는 거나 큰 뭐 속도의 차이도 없고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아무렇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신 타입은 CPU 하나 쓰는 것도 있고 이제 CPU를 같이 공유하는 것도 있죠. 메모리 0.6기가, 3.75기가인데 지금은 우리 테스트니까 0.6기가만 충분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5달러로 딱 내려가죠. 한 달에 5달러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표준으로 하게 되면 28.5달러가 되죠. 지금은 작은 건 마이크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테스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는 지금 우리가 쓰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또 별도의 에피소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트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쓸 운영체제예요. 기본은 데비안입니다. 데비안 리눅스인데 우리가 지금 교재가 우분투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우분투에 맞춰가지고 그냥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분투 버전이 여러 개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왕이면은 뭐 최신 버전을 하는 것도 괜찮고 한데 뭐 굳이 최신 버전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긴 한데 최신 버전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2018년 4월 26일 날 나왔던 겁니다. 그죠? 네, 일단 요거를 하죠. 돌려보고 혹시라도 에러가 뜨거나 하면은 다른 버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비안 있고 CentOS, CoreOS 등등이 쭉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스탠다드 퍼시스턴트 디스크가 있고 SSD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스탠다드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사이즈는 뭐 기본이 10기가인데 우리가 굳이 10기가를 다 쓸 일이 없으니까 이걸 좀 줄여보겠습니다. 5기가로 해볼게요. 셀렉트. 아, 우분투 하기에 너무 작군요. 우분투가 차지하는 용량이 있으니까 다음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우분투가 결정됐죠. 그리고 이제 파이어월인데 파이어월은 지금 현재 우리가 HTTP 웹 브라우저로서 여기 접속을 해볼 거예요. 이 서버에. 그러니까 HTTP 트래픽 뭐 둘 다 체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위에 거 HTTP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밑에 뭐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어요. 스페이스 웹 버튼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리모트 액세스 SSH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요거 SSH는 암호화된 원격 접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윈도우에서 열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윈도우 열면은 이렇게 하나의 터미널 환경이 만들어져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 표시된 이 화면에서 이것저것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옆에다 적혀놓고 그리고 이 머신에 대해서 다양한 뭐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화면이 떴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codedkorea@spaceweb에서 지금 홈 디렉토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분투 머신 방금 우리 설치했던 18.04 그죠? 버전이고 그리고 우리 설정했던 것들 저기 있죠. 현재 11.4% 쓰고 있습니다. 총 우리 10기가 잡았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뭐 시스템 로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대로 기본적인 디폴트 값들입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복사했던 내용 이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교재에 있던 내용이었죠. 요 내용입니다. 그죠? 요거 sudo apt-get install plus d, plus d sub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apt-get install 하면은 얘가 뭐라고 뭐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쭉쭉쭉 넘어가는데 enable tool locate package plus d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지가 뜰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통상 리눅스에서는 그냥 apt-get 하게 되면은 그 명칭이 있으면은 그 명칭 있는 걸 불러와서 잘 설치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빠져나갔다가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다시 빠져나가서 자 코리아 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인데 보면은 위에 아이콘 하나 있죠. 두 번째 거 그죠? 구글 클라우드 세일 됐잖아요. 액티베이트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렇게 또 화면이 예쁘게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화면하고 거의 같은 거죠. 어차피 뭐 클라우드 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격지에 있는 서버,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우분투 머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조금 밑에 이게 뭐에 뭐 좀 다른 게 붙어 있죠. 이렇게 이걸로 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끌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한 번에 안 먹히는군요. 딜리트. 자,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먹히는 키보드 단축 키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make하고 그 윈도우에 쓰는 게 어떤 게는 여기서 먹히는데 어떤 건 좀 안 먹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나름대로 하면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왔던 요 내용이었죠. 요거 복사해서 다시 어디 갔나요? 아 엉뚱한 데 잡고 있었네요. 여기 있습니다. 복사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에피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껐다가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플러스D가 다 날아가 버려요. 임시적으로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으니까 또 그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D 서버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글 클라우드 컴퓨터 엔진 여기에 있는 VM 인스턴스.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 그냥 서버란 말입니다. 버추얼 머신 서버입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뭐 한 1, 2분, 2, 3분이면은 서버도 설치하고 서버에다가 플러스 D도 설치를 하고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할 때 서버를 시작하려면은 그대로 sudo service plus d start 그대로 하면 됩니다. 스타트 하면 밑에 starting plus d smpp server plus d 되고 있죠. 이제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한 가지 언급할 게 여기 구글 여기 터미널에서는 이 마우스로 이렇게 끌잖아요. 끌으면 그만큼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죠?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